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회사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모델 신재은이 또다시 트위치 채널이 정지당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트위치 정지이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는 재또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순 3일 정지가 아닌 구독 취소와 함께 채널 접속이 되지 않는 무기한 정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해외 스트리머에 비하면 심한 노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재은은 왜 또 정지가 된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회사원 모델 신재은은 시작은 단순히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사진을 보고 유명 사진작가 로타의 DM을 시작으로 모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타와의 작업을 통한 개인 화보집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고 이후 남자들의 이템인 맥심 표지 모델까지 등극하는 등 일반 회사원에서 하루아침에 인기 모델로 전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모델 일이 본업의 수입을 넘었다라고 밝혔으며 많은 이들이 모델로 알고 있는 신재은은 건축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인 실제 회사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입과 인기를 몸소 체험하며 회사원을 그만두고 전문 모델 겸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로 활동 중입니다. 모델로서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던 신재은은 2018년 10월 26일 드디어 트위치 방송을 시작하였고 첫 방송에 팔로워 1만 명, 누적 뷰 6만 5천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대세를 인정하게 됩니다. 트위치 첫 방송 이틀 후에는 아프리카 TV로 진출하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며 1일 누적 시청자 수 46만 명을 기록하며 어지간한 케이블 TV 방송급의 시청률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던 10월 29일 트위치 방송 중 채널이 3일 정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4일에 또다시 채널 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사실 트위치에서는 신재은의 복장이 후드티로만 진행을 하기에 성정적인 복장으로 인한 정지보다는 단순히 저격성 정지로 의심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12월 23일 트위치 정기 구독자들의 구독이 일제히 취소되며 채널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정지가 아닌 무기한 정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트위치의 정지 요인으로는 성적 욕망 자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해외 스트리머나 국내 타 스트리머들에 비하면 신재은의 후드티 복장은 방송 중 아무런 노출 문제가 없음에도 무기한 정지를 받아 현재 트위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으며 여기에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재은은 후드티 맨투맨티만 입었는데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 등급이라는 글을 인스타에 게재하며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본인의 긍정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피드로 밝게 답했습니다. 이번 신재은 트위치 정지는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